안녕하세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지훈 간호사입니다. 출산 후에는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유 수유를 하실 산모들께서는 특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출산 후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면 출산 후에는 산모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다면 2시간 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출산 직후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이나 단단한 것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먹기 시작해서 점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경우에는 식사량과 영양 섭취량은 임신 전과 같지만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추천드리며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을 하면 산모의 유방은 산모의 몸속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비축함으로써 태어날 아기에게 줄 모유를 준비하는데요. 임신 시 늘어난 체중만큼의 에너지가 엄마의 몸에 비축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전보다 하루에 약 500칼로리 정도의 영양소를 더 섭취하면 되는데요. 500칼로리는 밥 한 공기, 사과 한 개, 우유 또는 주스 한 컵 정도를 섭취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수유를 하는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유기 중에는 모유 생성을 위해서 칼슘 요구량이 증가하는데요. 수유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칼슘이 포함된 음식으로는 저지방 요플레, 저지방 우유, 치즈, 시금치, 케일 등 뿌리잎 채소 등이 있어요. 일광욕을 통해서 체내 비타민 D가 합성되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므로 하루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출산 후 영양관리 중 특히 철분은 출산 시 출혈과 출산 후 자궁 수축에 의한 분비물로 인한 철분 손실로 빈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철분 섭취가 필요한데 철분은 계란 노른자, 살코기, 생선류, 푸른잎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어 식사 시에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 산모들 중 빈혈이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유의 철분 농도는 산모의 철분 섭취나 빈혈 수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산모들도 걱정 없이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산후 영양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인데요.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모체에 저장된 단백질을 모유 생성에 사용하고 나면 모체의 근육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육류와 달걀, 유제품, 생선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은 산모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어 아이의 뇌를 비롯해 세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혹시 채식주의자인 산모가 있으신가요? 엄격한 채식을 하는 산모인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할 땐 비타민 B12를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될 수 있으며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든지 신경학적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산모의 산후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모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